자, 오늘 장인분은요, 이거 얼마나 하셨죠? 7년 정도 했어요. 거의 오픈 베타부터 하신 거네요 그러면? 한국 서비스에 오픈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본섭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부터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롤로 치면 이제 북미 서버부터 했다 이거죠? 그쵸. 오늘 장인분 바로 십덕스톤이라고 불렸던 섀도우버스 장인분 베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연 일로 이 게임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이 게임이 정식적으로 후속작 발표가 났어요. 후속작 발표가 나면은 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이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죠. 메이플도 그랬었거든요. 아, 메이플 2 나올 때 메이플 1이 장례식인 줄 알았어요. 칼라인 같은 아예 썩지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쵸. 따로 방송도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와주셨습니다. 대회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게임 오래 했다 보니까 본선은 제가 지출을 꽤 많이 했거든요. 예. 새 가슴이어서. 아, 또 약간 떨리셨구나. 긴장을 해가지고. 아, 결승이나 이런 거 가면 약간 방송을 치니까. 네. 아, 아니 근데 베라님, 이 상금이 엄청나다면서요? 우승 상금 최고 높았을 때가 얼마예요, 이거? 월드 그랑프리라고. 롤로 치면은 롤드컵. 어, 네, 그쵸. 얼마였습니까? 15억이었어요. 예? 네, 예? 한 번 우승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아니 로또인데? 아니 진짜 로또인데? 상금이 진짜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회 같은 게 활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 야, 일본에서 분기마다 열리는 대회도 있는데 그것도 상금이 엄청나던데요? 1000만 엔이고 엔화가 조금 떨어져서 9000만 원 됩니다. 근데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네, 1년 4번. 팀전이 아니라 혼자 다 먹으니까 이게. 혼자 다 먹었어. 이 섀도우버스 오늘 좀 보여주시러 온 거잖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어떤 네. 게임인지 보자. 일반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랭크 게임을 하는데 이제 로테이션하고 언리미티드가 있어요. 하스스톤을 치면은 정규전. 언리미티드 야생이네. 그쵸 그쵸. 네. 엔간하면 다 로테이션일 거 하잖아요. 로테이션하고 이제 투픽이란 게 있어요. 투기장? 아, 네, 직업이 3개 랜덤을 뜹니다. 선택을 해서 그치. 랜덤을 뜯고 성을 해서 어쨌든 요런 게 이 두 개를 많이 쓰는군요 대회에서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로테이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실력.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한데. 네, 쉽고 센데. 오, 일러스트 예쁘다. 괜히 십덕스톤으로 불린 게 아니네. 야, 이거 뭐 소년 만화인데요 이거? 어, 네, 진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게임. 섀도우버스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다고요? 네. 우마무스매처럼? 네. 와, 이거 갓겜이었네. 야, 좋다 이거. 야, 투 언제 나온다고요? 이름이 버프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덱에 있는 수정자 카드 이제 하수인을 치면은 하수인? 네, 하수인. 네. 하수인들한테 버프를 걸어요. 그래서 체력이 몇 이상이면은 모수한 이런 식으로. 아, 조건이 달린 덱이에요. 네. 버프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조건이 달성하는 또 버프를 넣으면은 또 뭔가 만들어지고. 네네네. 드루이드네요 이거. 네, 양아치네 이거. 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직업인가요 이게? 네, 드래곤. 좀 커시 그냥 오, 상대도 드래곤입니다 일단. 네. 네, 일단은 이 게임이 오, 바로 항복이에요? 아니 아니요. 게임이 좀 전통적인 그게 있는데 미러전이면 보통 후공이 집니다. 아, 상대도 드래곤이죠 지금? 네, 이게 선후공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어요. 아, 그러면은 15억 먹으려면은 진짜 운이 필요하네요? 그쵸. 그래서 대회 보면은 사람들이 선후공 정해전이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거 슬픈 게임이었네. 사실 이게 벌써부터 좀... 자, 나가볼까요? 이러면 이제 15억 못 먹는 거죠? 이제 네, 돈은 다음 기회로. 진화 가능 앞으로 조금 뭔가요? 선공이면 5턴부터, 후공이면 4턴부터 이제 진화가 가능해요. 이 게임의 이제 특성인데 진화를 하면 진화 후가 있죠. 아, 능력치가 애들 모르는구나. 네. 저 카드를 낸 이유는 뭡니까? 차전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내 덱의 드래곤 클래스 모든 추정자들에게 이제 버프를 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버프를 많이 하는 게 이 덱의 특성이고요. 이 드래곤 클래스의 특징이 TP 펌핑이 돼요. 하스스톤을 치면은 마나 같은 느낌. 아, 지금 마나구나. 네. 그래서 이게 급속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나를 더 땡기는 거네요? 그쵸. 오케이, 3 됐어요. 네. 최대 마나통. 오, 뭐야? 이제 상대 덱은 뱀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체력을 깎으면서 뭔가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그로 덱 같은 느낌이라고 하죠. 네. 이번에도 PP 펌핑을 하나 더 하고 이것도 보시면 똑같이 버프를 넣거든요. 아, 오케이. 네, 이거를 넣어서 제일 쓸데없는 데를 넣고 지금 덱에다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꺼내. 와, 근데 벌써 마나통 6대인데 상대는 3인데 네, 진짜 되게, 드로이드네 이거. 네, 되게 잘 끌렸어. 둘 다 꺼내. 어? 이거 뭔가요?
친구들이 똑같이 되게 버프를 넣어주고요. 네. 그 친구 이제 카드에 이제 버프가 좀 돼 있으면은 네. 조건부로 아, 저 네. 지옥이 저 옆에 나오는 애를 네. 소환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 한 마리 소환. 아, 그러니까 버프를 계속 주니까 네. 제가 체력이 저 5가 돼가지고 그 버프를 네네. 통해서 또 저기 나온 거예요? 그쵸, 그쵸. 연계가 다 되네. 네. 아, 진짜 간단한 덱이긴 해요? 네. 직관적이네. 섀도우버스트에서 제일 쉬운 덱이죠. 아, 이게? 네.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리더의 체력을 회복해주면서 상대 피드 클리어하는 그런 능력. 오, 개사기네. 네. 아, 대신 발비가 비싸네요. 네, 대신 7만 하나 소모해가지고 네. 카드를 내면 이제 2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신 필드 정리 싹 다 된다. 네. 와, 체력 회복돼. 이 상대 친구 체력이 10이 되면인데요, 보통. 왜요? 10이 되면 이제 특수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뱀파이어는? 네. 4가 까지면 이게 켜진다. 아, 저 관 같은 게? 네네네. 아, 그래서 뱀파이어구나. 네. 그래서 함부로 얘를 때리면 안 됩니다. 한 방에 쳐야 되네요, 그럼 쟤는? 네네, 그쵸. 킬각이에요. 우리가요? 네. 우와, 보여주시죠. 네, 이 친구를 내면은 그 버프 때문에 체력이 8이고요 소환을 오지게 합니다. 친구들 이제 체력이 몇 이상이면 진화하는 능력이 아, 있어요. 진화를 하면 스탯이 저렇게 되고. 네. 자, 3. 어? 진화를 진화를 시키네요? 네. 이러면 스탯이 늘어나요. 우와. 치고 이제 이 친구가 조건부에 따라서 상대 리더랑 추정 잡무들에게 5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내면은 피가 와. 야. 심지어 저 옆에 있던 애도 때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약간 핫세트로 치면은 속공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상대 리더는 못 치고 이제 아 네. 어쨌든 근데 킬각이었네요. 네. 와, 요런 식으로 네.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 덱은 이렇게 됐고 네. 그러면은 좀 어려운 덱. 예, 가장 잘하는 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연습한 덱이 네, 융합 네크로맨서라고. 와우, 이름부터가 어렵네. 네. 융합이란 특성이 있어요. 얘가 키카드입니까? 네. 딱 봐도 읽기 어렵잖아요. 네. 카드게임 사실 이래서 접죠. 네. 한눈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저 설명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냥 보여주시죠? 네. 많이 좀 복잡해가지고. 상대 점수가 좀 높네요. 그럼 이 덱은 지금 상대한테는 어떻습니까? 상대 무슨 직업이죠? 상대 드래곤이에요. 아, 또 드래곤이. 네. 드래곤 좀 인기 많나 봐요? 네. 쉽고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일 인기 많아요. 아, 아까 같은 덱이네. 아까 그 덱이네. 잠깐만요, 그럼 우리 카운터 맞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 턴을 넘깁니다. 이 덱은 초반에 좀 쉬면서 하는 덱이어서. 상대는 근데 그동안 열심히 지금 펌핑해요. 네, 초반에 좀 패 같은 걸 좀 불려 넣으면서 손패를 계속 늘린다. 네네. 털지 않고. 네. 어, 벌써 융합이 들어가나 봐요. 네. 이 덱이 어려운 게 벌써부터 뭐를 융합해야 될지 어려운. 어, 예, 네,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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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융합하고 이 카드 사용하면 드로우를 두 개 보내. 오.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융합 카드 한 장. 그러면 이제 카드 한 장을 융합한다. 융합을 네. 하면 뭐가 결과 값이 있을 거잖아요. 어, 이거 리더랑 비슷하게 생기네요. 똑같은 애. 얘는 1발비인데 어떻게 66이에요? 어, 이거는 이제 가격 결다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7만화 때 66을 쓰는 거고 이제 1만화만 소비하는 아, 다른 오케이, 오케이. 식으로.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 능력치가 좀 다르고. 네, 네. 여기 맞았어요. 운이에요, 이거? 2분의 1입니다. 아, 운인데 맞은 거예요, 딱? 네. 양어띠, 좋아요. 보시면 똑같이 결정하는 능력이. 아, 얘도 결정하가 있네. 네. 적은 만화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유동적이네요, 이게. 네. 선택 폭을 늘려주는 카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그렇게 잘 풀린 게 아니어가지고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장송이라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사용하면은 파괴된 추정대 묘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오, 진화? 오, 네. 멋있다! 진화할 경우에 또 발동되는 능력이 네. 따로 있어. 내 턴마다 1회 안에 내가 사용수를 발행했을 때 내 묘지 플러스 X, X는 발동한 사용수를 수치 뭡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냥 해보시죠.
오? 문을 개방? 아, 애들이 나오는구나. 네, 한턴 지나면 사라져요. 아, 잠깐 쓰는 네. 애들. 딱 융합 재료네요, 그러면? 네, 융합 재료를 사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먹이는 거구나. 네. 융합을 한 번 더 하면은 얘도 먹고 또 이제 제도원을 보내고 이런 데이터. 자, 턴 혼자 다 써요 지금. 내일까지 쓸 수도 있어요 턴.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보면은 내가 뭐 하는 건가 좀 싶은. 아, 혹시 제 눈빛이 보이셨습니까? 아, 아니에요. 오, 근데 나왔다. 쟤 나왔다. 쟤 또 나왔네. 네. 제가 좀 좋은 카드인가 봐요. 네, 많이 좋은 카드. 네. 좌우 반전. 어라? 어라? 보였나요 혹시 저희? 아니요 아직 괜찮아요. 이미 카운터가 아닌 건가? 누가 봐도 지고 있는 상황. 네. 자,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아까 죽었던 친구. 오, 교환해주고. 다시 살아납니다. 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교환식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개쩐다. 오?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래도 아직 죽을 수 있긴 한데. 그저 체력이 많이 없으니까. 네, 약간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체력이 9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 드래곤은 이미 펌핑이 많이 돼 있으니까 네. 셀 거잖아요. 네. 하나만 나와도 세니까. 그쵸. 아, 상대가 좀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내면 오히려 약간 좀 잘하는 상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또 정리당할 테니까. 네. 한 방에 모아서 때리려 하는 건 상대는. 그쵸. 생각 많이 하네. 네, 카드 게임이 많이 어려워요. 프로 대회를 하면은 네. 맨날 하는 일 중에 하나 욕먹기거든요. 왜요? 게임이 너무 어려우니까 프로들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아, 그치. 네. 생각할 게 좀 많아가지고. 와, 잘하니까 안 냈네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미리 대비를 못해요? 이 덱은? 할 수는 있는데 좀 한정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미 펼쳐진 상황에서의 임기응변은 가능한데. 네.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죠. 괜히 카운터가 아니네요. 네. 일단 드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생각을 좀 그냥 살아야 되니까 오? 아, 수호를 세운다는 게 저거구나. 네네. 이러면 이제 질주 추종자한테는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명치로 직접 들어온 애들이 아니면은 아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뚫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예 주문으로 데미지를 주거나. 아, 마법으로? 네. 한 턴 넘기네요. 이러면 좀 살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많이 됐으니까. 네, 이 카드가 이 보시면 두 번 이상 융합하면은 생명의 비수를 융합 변신한다 써 있잖아요. 오, 예. 이게 두 장 이상을 먹이면은 흑요령 변신합니다. 오? 이걸 하면? 다시 살아나네요? 네. 아, 뭐야? 이렇게 됐어. 와, 뭐야? 사실 설명하시기 힘든 거죠, 지금? 네, 이거,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면은, PPT 켜야 돼요. 어쨌든, 개쩔었다. 네, 어쨌든. 지금 계산을 엄청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쵸. 야, 이거 15억 받을만 하네,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예. 이러면 이제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보시면 돼요. 이건 거의 승리가 온 건가요, 지금? 카운터를 상대로? 네, 이제는 진짜 요시한테 마우스 지어도 이길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다? 네. 이 카드가 예.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와, 자신이 입는 모든 패를 0으로 만든다? 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무적이다. 뭐야? 써렌이죠, 지금? 네. 와. 안 되겠다 하고 써렌 친 겁니다. 와,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무적인 카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주문으로 소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낮추는 카드가 있어요. 체력을 깎는 거랑 낮추는 건 다른 겁니다. 타격을 입히는 것과 그냥 낮추는 건 다른 거니까. 네. 아, 그지. 카드 게임 이런 게 많아.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맞아요. 오, 좋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초월 위치라고. 초월 위치요? 네. 초월이라고 내 턴을 한 번 더 진행하는 카드가 있어요. 하스스트로 치면 마법사네. 네. 이게 네. 되게 근본 카드여서 옛날에 게임하셨던 분들 아마 알 텐데 네. 이거를 활용한 게 있고요. 포스가 20이잖아요.
이걸 낮추나 보네요? 네, 주문 증고리 A. 주문들 사용하면 이거 코스가 줄어듭니다.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쉽네요. 네, 이 덱은 좀 옛날부터 있던 덱이어서 이번에 좀 쉬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카드를 짚고 가는 게 이 덱의 핵심이에요. 주문 증폭을 보려면 폐에 있어야 돼요. 아, 폐에 있어야 되는데 네. 덱에 있을 땐 안 되고? 네. 그럼 지금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쵸. 베스트네? 괜찮습니다. 이러면 뭐 턴을 세 번 해야 되는 건가? 그쵸, 그쵸.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상이 가능한 거구나, 이게. 이론상 네 번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상대도 똑같은 느낌. 네? 미러 매친 것 같은데. 아니, 하필이면 또 왜? 언리미티드에서 좋은 덱인가 봐요? 그렇게까지 좋은 덱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둘이 만났대? 자, 일단 야! 바로 버려주네. 네. 이런 식으로 드로우하면서 얘네 코스 낮추네. 야, 펌핑하는군요. 네. 야, 금방금방 되네. 네. 초보자들도 그러면 혹시 네. 저희 집 요시 다시 와도 되는 건가요? 네, 다시 불러줘도 됩니다. 총 이게 벽대기라 해가지고 네. 상대가 뭘 하든 상관없지 내가 할 것만 잘하면 이긴다. 그냥 사실상 벽을 세워놓고 해도 네네, 그쵸, 똑같은 그쵸. 결과값이 나오니까 네. 벽대기네. 야, 벌써 13일, 12? 오, 필드 정리까지 됐네요. 네. 자, 아, 진화예요? 네, 진화하면은 또 주문 딩커 효과가 있어요. 또 생겨요? 네, 벌써 8이야. 아마 다음 턴 아니면 다 다음 턴까지만. 야, 아무래도 키 카드를 먼저 낼 수 있는 없나 봐. 뭐야? 아, 아, 초월이 없었군요. 네. 나가라. 나왔습니다. 오, 나왔다. 이러면 차원 초월 나왔어요. 네. 이러면 단점. 성공할 수 있어. 자, 펌핑해요. 진화시키고. 좋습니다. 벌써 덱이 13장밖에 안 남았어. 와, 펌핑 빨리 해가지고 네. 지금 죽음의 몸. 아, 이게 한국 더빙도 좀 있네. 옛날 카드는 한국어 더빙 있었어. 지금은요?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아, 아, 몇 별 때리는 거야? 어? 어이씨, 빡센데요? 다음 턴 되면 죽겠는데? 이번 턴에 끝나는 게 없겨서. 와, 애들이 다 공짜네, 이제는. 아, 이렇게 계속 낼 수 있게 필드를 정리하는 거야? 네. 어라? 죽으면은 애들이 공격을 하네. 네, 걱정은 된다니까. 아, 어이씨. 자, 차가 3 남았고. 아직 괜찮습니다. 하면 뭐야? 우와, 또 되네? 이거 내면은 영발비. 이야, 옛날 카드라 또 이제 한국어 더빙 있고. 오, 회복 2 되고요. 야, 다시 우리 턴입니다. 킬각이. 킬각이에요? 킬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데미지가 아이씨. 여기까지. 아,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다. 네. 아, 요런 덱도 있다는 거 예,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섀도우버스 조만간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름에 오늘 이 섀도우버스 알려주러 와주신 베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는 방송 안 하지만 방송하시는 네. 분들 있거든요. 네, 섀도우버스. 네, 아무래도 좀 착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게임에 흥미가 생겼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